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집니다.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cm의 많은 눈도 쌓이겠고요. 충청권에는 1에서 5cm, 경기 서해안에는 약간의 눈날림도 있겠습니다. 충청과 전라권은 모레 새벽까지도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해제됐던 한파특보는 날이 추워지면서 오늘 밤을 기해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수도권도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글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는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금요일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은 한낮에 5도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 한낮에는 3도로 반짝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전과 전주, 광주에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인천은 한낮에 영하 3도를 밑돌겠습니다. 포천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가평과 남양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경기 남부도 한낮에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먼 바다에 모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남부권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